C.S. 루이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가?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어려운 거지.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겐 쉽지.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생각과 현실의 차이예요. 내일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 내일 관공서나 암투에 가야 되는 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손해가 보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는 분, 힘든가요? 아니죠. 현실이죠. 부딪혀 가야 되죠. 그건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느냐 기대감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냐 쉽냐가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받게 되면 그것처럼 재미없고 어렵고 막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과 만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을 헤맸지만 그러나 눈앞의 과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너희는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정신은 번쩍 기대는 만땅. 어렵고 쉽고 그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다고 저절로 돼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해줄 줄 알았어요. So naive.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다고 네 일이야. 너하고 같이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를 준행하면 뭐를 지키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준행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희들에게 열쇠가 될 거라고 라비린스 이 미로의 지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회만땅의 유러피안 드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저절로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미러와 같은 세상이에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그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대답이에요. 긴장감이 드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답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살 거라고 얘기하나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너희들의 인생을 좌우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이것을 너희들의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분명하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건 먹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예로 먹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목숨과 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렇게 구걸하고 노예처럼 살 거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고결하고 저렴한 모델하우스로 살 거야.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섬기면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런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들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지혜와 지식 있는 그런 큰 민족이 있었구나 그렇게 존경하게 될 거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이미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멸시할 겁니다. 이건 듣보잡 노예하다가 광야에서 40년 헤매던 사람들을 누가 존경하겠냐고 그죠?
그런데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말도 안 돼. 멸시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너희를 존경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를 예배하라. 그의 말씀을 새겨라.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배하라. 너희들은 그 땅에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꾀를 써가지고 M&A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비옥한 반달지대, 역사의 열강들이 노렸던 그 무대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브랜드를 갖고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도, 어떤 우월한 역사적인 인물로도, 어떤 짐승이나 아니면 강력한 어떤 물질로도, 아니면 하늘의 별과 달로도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왕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탤 필요 없다. 그리고 뺏어도 안 된다.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 갖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맞죠. 그죠? 우리 애가 지금 대학 가고 직장에 가 있어 스펙을 채워야 되는데 다 채웠는데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 주위에서 기도해요. 우리 남은 스펙 꽉 채우게.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우리 아이의 스펙이 하나님 영광에 꼭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에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당장 뭐가 채워져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보태고 뺄 거 없다니까. 하나님은 충분하다니까. 부모들이 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더 마음이 조급하고 힘도 들고 낙심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냐? 너희들에게 그것을 세워라. 이것을 지켜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고, knowing God, 온전한 마음으로 wholehearted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과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시험 못 이길 거야. 하나님 분명하게 믿고 살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예, first hand faith 있어야 된다. 예? 에스탄트,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 책에서 본 얘기 말고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살고 먹고 내 삶에서 경험되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라.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 읽고 그분이 뭐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성패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 있던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로에 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이 라비린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존귀한 일생의 인생의 열쇠,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